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왜 UB 프리스타일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면서 노캡 프리스타일 에피소드는 올라오지 않는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예, 만들려고 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 노캡 프리스타일 리액션 비디오를 여러분들한테 추천받은 이제 내용들 중에서 중복적인 내용이 가장 많은 게 바로 월피즘의 프리스타일링 비디오를 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월피즘이 상당히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오늘 노캡 프리스타일 이제 볼륨 5 월피즘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 영상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대략 한 6분 이상 동안은 호스트와 함께 프리스타일링을 했더라고요. 이야, 대단해요. 사실 래퍼들이 프리스타일링을 5분 넘게 6분 넘게 뱉는 것도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막 에피소드 같은데 보면은 제가 뭐 몽골어를 모르지만 막 주제 같은 것도 제시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막 이제 랩을 하고 약간 미국에 이제 뭐 프리스타일링 하는 이제 라디오 채널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마 랩을 뱉는 것 같아서 좀 신기하게 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노캡 프리스타일 볼륨 5 월피즘 비디오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사는 모르지만 아시죠? 저는 그냥 프리스타일링을 즐겨 본다는 거.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yeah. 드랍 댓 쉿. 오. 랩을 뱉을 때 저는 시계도 보고 있어요. 알만한 사람들은 알죠? 화려한 드립이라는 거. 트랩을 되게 좋아하나 봐. 오케이. 옛날에 캔드릭 라마와 함께 프리스타일링 했던 어떤 백인 아티스트가 있었는데 제시어를 제시해주면 즉석에서 프리스타일링을 해서 되게 유명해진 사람 있어요. 지금 이름을 까먹었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근데 이분도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저는 이분을 몽골의 빅티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난 개인적으로 트랩에다가 프리스타일링 하는 거는 진짜 어려울 것 같아. 저렇게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거 진짜 어렵거든. 와, 오늘 호스트도 완전 비스트 모드다. 야.
처음 인다 하고 갱! 갱! 갱씩! 저 진짜 한번 담아 This is the real shit. 오 되게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아까 저걸 쇼 제대로 비슷하고 쇼 비슷하지 않나? 오케이 저거 쇼 필링을 야 하이 스타일 이제 완전히 안정된 것 같은데? 되게 잘하는데?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플로우 되게 유연해. 좋아. 야, 호스트가 엄청난 실력을 가졌네. 네, 분위기가 좋은 게 진짜 놀면서 이렇게 프리스타일링 하는 거 같아가지고 보면서도 재밌어. 나 지금 촬영하면서 더 너무 흥분돼가지고. 왜 래퍼들이 작업실에서 자신이 받는 비트 듣고 이렇게 프리스타일링 해보면서 느낌을 알아가잖아요. 약간 그런 분위기야. 예, 에이, 에이, 에이. 원래 저런 분위기에는 저 두 사람 말고 좀 사람들도 많이 있어야 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그쵸? 아, 주제가 있구나. Go Sherry is the birthday. 50센트의 문구죠? 네, 실수가 있어도 되게 노는 분위기라서 자연스럽게 그냥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야, 재밌어요. 제가 이제 몽골 래퍼들 프리스타일링 하는 비디오 리액션을 뭐 많이 올리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본 에피소드 중에 가장 호스트랑 좀 놀면서 이렇게 프리스타일링을 주고받는 그런 느낌이었어. 사실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래퍼들도 긴장했던 것도 조금 풀어지고 자연스럽게 프리스타일링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Rap City in the Basement이라는 TV쇼를 좋아했던 게 호스트이자 래퍼로 유명했던 빅티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게스트 래퍼들과 부스에서 서로 프리스타일링을 주고받으면서 하거든요. Yes indeed, June 29th, Big Tigger come through. Cut you with a knife off the top, keep it hot. What I gotta do? 근데 그렇게 해줘야 호스트도 그렇게 랩을 하면서 좀 같이 즐겨줘야 이제 게스트로 나온 래퍼들도 평소 실력대로 랩을 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재밌어. 또 이 스튜디오 안에서 프리스타일링을 듣는 맛도 있어요. 유비 프리스타일은 진짜 기습적으로 게릴라 모드로 완전히 뭐 야외에서 프리스타일링을 즐기는 것의 묘미가 있다면 여기는 스튜디오 안에서 호스트랑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프리스타일링을 한다는 거에 대한 각자의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워크비즘은 확실히 트랩에 대한 어떤 플로우에서 이해도가 좀 많은 것 같아. 저는 그냥 뭐 이제 플로우를 이렇게 어떻게 즉석에서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어. 워크비즘이 확실히 저는 이런 랩 스타일이나 트랩에 최적화되겠다고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은 했는데 저는 이렇게 프리스타일링까지도 트랩에 최적화돼서 잘하는 줄은 몰랐어. 놀랐어요,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리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